없나요? 없앴어요? 아, 좀 있다. 아니 나도 안 보이니까. 어떻게 내가 이상한 사람 됐잖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17학번 조경학과 다니고 있는 진민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18학번 우주항공공학과 재학 중인 장유호입니다. 네, 그 문신을 처음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해서 뮤지션들이 많이 타투를 하니까 중학교 때부터 타투를 쭉 하고 싶다가 성인 돼서 바로 타투를 했고요. 네. 제가 타투 지금 한 스타일이 그 니압이라는 일본 뮤지션의 그 스타일로 제가 다 거의 따온 거거든요. 와. 지금 문신 총 몇 개세요? 이거 하나로 이렇게 네. 하나 이렇게 치면 까도 나오군요. 11개. 네. 18개인가요? 18개요. 18개나 있다고 하십니다. 클럽 한 달에 몇 번씩 가세요? 얼마나 자주 가세요? 저는 이렇게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막 가는 편은 아닌데 보통 학기 중에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가는 것 같고요. 방학 때는 유학생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이 방학 때 한국에 놀러 오면 학기 중보다는 좀 더 가고,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그냥 술 마시다가 즉흥적으로 가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클럽 가실 때마다 그럼 테이블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클럽에 돈 쓰는 게 좀 아까워서 그냥 게스트로 입장을 하고 놀곤 했는데요. 좀 그게 저랑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불편해가지고 계속 움직여야 되는 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테이블에서 친구들끼리 그냥 모여서 노는 거를 자주 합니다. 18개의 문신이 있다고 하셨는데 각각의 의미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보통 처음 사람들 보면 이 숫자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네네. 비밀번호냐 전화번호냐고 말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네. 이게 0505, 네. 이게 0903. 네. 아버지 생신, 어머니 생신. 아. 이건 제 생신. 아, 제 생신. 네, 제 생신. 좋아요. 내 생일. 내 생일. 내 생일. 이거는 로마자 숫자인데 이것도 13? 제 생일이에요. 아, 여기도 생일. 네, 3, 이거 여기는 뭐 하셨어요? 여기요? 여기는 제 혈액형, 여기는 제 생일, 여기는 제 태어난 시. 아, 사실 그 뜻 모르는 것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진짜요? 뜻을 모르는데 아, 이거는 이뻐서 한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이게 그 서울대 도서관에 보면 반정하면 벽에 뭐 있잖아요. 어, 막 무슨 질리는 아이빗 같은 그런, 네. 그런 문구? 거기서 한 건데 그것도 뜻 까먹었고. 네. 이것도 이것도 지금 뜻을 잘 모르겠어요. 아, 정말요? 아, 문신할 때 많이 아픈가요? 본인이 아시죠. 제가 문신... 아, 저는 이거 아이라인 문신 해봤거든요. 저는 문신을 안 해요. 없어요. 문신 없고 아이라인 문신 해봤는데 마취하고 했는데도 아프더라고요. 아. 눈 엄청 붓고 그랬거든요. 문신 네. 아프죠, 되게. 근데 참을만 해요. 보통 이렇게 한다 하면 이렇게 이러고 이렇게 폰 보고 있고 이런데 이거 할 때는 진짜 아팠어요. 이때 할 때는 네. 폰도 못 하고 진짜 어금니 꽉 깨물고 이렇게 갔어요. 손도 되게 아프다는 말 많은데 근데 별로 손은 의외로 안 아파요. 아, 그래요? 네. 그 예전에 만화 짤 보셨죠? 그 서울대생 클럽 가면은 아. 주결표 외우고 토이만 쪼자 손들어 IQ 150만 손들어 막 이런 소리 지르고 아니 근데 그게 아니 저도 그 보고 막 웃었는데 그 작년 겨울인가 어디서 무슨 사이언스 나이트 라이프인가 뭐 그런 걸 하고 나서 옥타곤에 가서 진짜 무슨 화학 기호 나오고 수학 공식 나오고 이걸 했다는 거예요. 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셨어요? 아요, 저는 안 갔죠. 네. 그런 게 한다는 것도 나중에서야 들었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거기에 진짜 서울대생 많지 않습니다. 서울대생은 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서울대생들은 노잼이다라는 프레임이 좀 많은데, 사실 제 주변에 그냥 저랑 같이 클럽 가는 거 좋아하고 막 페스티벌 다니는 거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그냥 그런 데 가서 잘 즐길 줄 아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서울대 내에서 과 친구들이나 이렇게 모여서 클럽을 자주 가시는 편이에요? 학교 과 친구들이랑 가는 게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학기 중에 과 행사가 끝나거나 아니면 다 같이 공대에서는 다 같이 보는 시험이 많으니까 그런 행사가 끝나고 다 같이 그냥 몰려서 놀러 가는 경우가 많죠.
누가 개인적으로 물어봐가지고 막 얘기해준 적은 기억나는 건 없는데 저희가 한번 그 전광판을 띄운 적이 있어요. 그걸 담당해주시는 분한테 그냥 알아서 재밌는 문구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가 다 서울대 출신인 걸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하고 전광판에 베리타스를 막 띄우셔가지고 의도치 않게 밝혀진 적이 있었는데 네. 정말 그거 전광판이 한 2, 3분 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막 저희 탭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진짜 서울대냐고 학생증 좀 보여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우와. 보통 제가 첫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미대생이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아. 그 첫 만남에서 항상 대화 주제가 문신이에요. 그게 제일 눈에 띄고 보통 사람들은 잘 안 했으니까 그래서 뭐 문신 뜻이 뭐냐 항상 똑같아요. 자기도 문신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하겠다 뭐 문신 얼마 주고 했냐 네. 뭐 그런 거 물어보고 네. 약간 그런 편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문신 많이 하고 이러면은 아, 저 친구는 공부를 많이 열심히 안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오해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학업 실제 학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지. 저 작년에 이제 2학년 전공 진입할 때 꽈타보는 것 같습니다. 박수! 되게 문제들이 많네. 네, 작업도 열심히. 네, 뭐 별 상관없어요. 그냥 뭐 열심히 하는데 하는 아니 뭐 문신은 그냥 하는 거고 공부는 하는 거고 이렇게 네. 그런 거죠. 자주 가시게 되면 학교 공부하는데 지장은 없으세요? 지장이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은데 사실 그것도 자기 분별할 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중요한 걸 먼저 하고 남는 시간에 클럽을 즐기는 거라면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지금 1학년 끝나셨다고 하셨는데 네. 학점 어떻게 나왔어요? 1, 2학기를 합하자면 그냥 무난하게 3점대 후반 정도를 2공대에서 네, 뭐 공대가 학점이 따기 어려운가요?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 박수! 아, 이거 잘라주세요. 와. 부모님, 피눈물 흘리시죠. 제가 이제 대학교를 늦게 들어왔어요. 제가 재수 전에 문신을 확 늘린 적이 있어요. 그때 부모님이 보시고 진짜 좀 많이 그러셨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보고 너는 타투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또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 서울대 가면 타투 더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막상 가니까 하지 말아요. 한 번 더 했다가 진짜 진짜 호접할 뻔했어요. 부모님한테 영상 편지 쓰시죠. 네? 뭐라 해야 되지? 어머니 이제 문신 더 안 할게요. 제가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 또 할게요. 그때는 제발 뭐라 하지 마세요. 그 부모님께서는 뭐라 안 하세요? 부모님들도 처음에는 걱정하셨죠. 클럽에 대한 인식도 안 좋게 갖고 계시고 대학생 됐다고 갑자기 이제 막 모든 걸 놔버리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 결국 한두 학기 지나면서 제가 놀고 싶을 때 놀고 그리고 공부해야 될 때 하면 된다는 걸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제가 알아서 조절하는 선에서 크게 간섭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추천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추천 안 하고 싶어요. 왜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네는 이런 거 하지 마라. 아, 장난이고 그냥 요즘은 다들 그 레터링이나 라인워크 같은 타투들 많이 하니까 안 보이는 곳 쪽에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 눈치 보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말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게 아니라 근데 결국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니까요. 그냥 하세요. Just do it. 이제 갓 20살이 된 학생들에게 네. 한마디 하신다면? 자기가 약간 클럽이 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아무리 궁금하더라도 자기가 아직 갈 생각이 안 들었는데 친구들이 가자고 꼬셔서 데리고 가는 건 절대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가 가보고 싶고 가서 처세를 할 자신이 있으면 그때 마음 먹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서 모르는 사람이 주는 술은 절대 먹지 마세요. 절대 먹지 마시고 그리고 굳이 처음 가볼 때를 추천해드리자면 강남보다는 이태원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좀 더 그 클럽의 본질적인 그런 음악에 초점이 맞춰진 클럽이 많거든요. 누가 예쁜 옷을 입고 왔다 해서 뭐 뭐라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문신도 약간 몸에 두르는 건데 왜 굳이 이거를 나눠서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착한 사람들이에요. 아직 우리나라 정서에는 클럽 문화가 조금 악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없잖아 있잖아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없진 않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클럽을
간다 라고 하면은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약간 이것도 춤이랑 음악을 접하는 그런 문화의 한 종류인데 진짜 그런 문화를 즐기러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냥 일탈의 한 종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땡기라고요? 아니 의자를 이렇게 네. 이쪽으로 좀 돌려서 아니 이쪽 이렇게 네 의자가 아 가운데에 앉으시고 네. 아 좀만 이렇게 몸을 아니 몸을 이렇게 돌리시고요 이렇게 아니요 여기가 반대로. 너무 여백이 너무 많아서 네 됐습니다 아 네 자연스럽게 힙하게 힙하게 다시 한번 개 옷을 까다로